교육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꿈꾸는 책추남의 교육살롱. 자, 오늘은 진로, 즉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우리 안에 두 개의 나인 셀프나와 에고나를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표현했다 하고 올챙이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챙이 알의 겉표면을 에고, 그리고 올챙이 안의 그 중심 핵을 self라고 이제 적어놨고, 그 에고로부터 self로의 요 여정을 hero's journey, 영웅의 여정. 제가 지금 책추남 스쿨에서 life changer 코칭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삶이란 미운 우리 새끼라고 잘못 믿고 있는 잘못된 내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백조, 진정한 내가 있는데, 이 가짜 나로부터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를 영웅의 여정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을 다시 표현해 드렸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구표면의 에고의 나에서 구중심의 셀프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했다. 조지 루카스라는 걸출한 영화 감독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스타워즈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며 20세기 최고의 신화 해설가여 비교 신화학자였던 조세 캠벨은 이를 영웅의 여정이라 명명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갈매기의 꿈, 연금술사, 라이온킹, 꽃들에게 희망을과 같은 동화와 신화적 이야기 속에 담긴 이야기, 미운 우리 새끼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인 백조를 찾아가는 여행이 바로 상징적인 이 영웅의 여정을 나타낸다. 영웅의 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뭐 이 도표는 여러분 그냥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 이미지에서 영웅의 여정 하면은 뭐 소명으로부터의 부름, 소명을 거부하는 단계, 조력자를 만남, 분계점을 넘고 시험과 도전, 그리고 깊은 시련과 역경, 변화, 보상, 소명을 완성하고 귀환하는 것. 일리아드 오드세이가 됐던, 뭐 미운 오리 새끼가 됐던, 뭐 아더왕의 이야기가 됐던 다 이것을 기반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게 영웅의 여정이라는 그 프레임입니다. 스토리 프레임이고요. 하지만 이런 영웅의 여정은 결코 특별한 영웅에게만 해당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영웅이라는 의미이다. 조세 캠벨은 영웅의 여정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삶을 영웅적인 모험 여행, 그 목적지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캠벨은 한 사람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을 따르라. Follow your bliss. 만일 당신 안에 깊은 기쁨을 따른다면 당신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그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내면의 기쁨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을 때 벽으로 둘러싸여 아무런 문도 없던 그곳에 우주는 당신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살라는 의미이다. 제가 요새 추천드린 가슴 뛰는 일을 하라 하고도 꼭 동시성으로 공명하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내면의 소리를 듣도록 훈련받지 못해서 좀 막막하게 들리기도 한다. 좀 더 덧붙이면 우리 안에 있는 에고가 있고 셀프가 있다는 분별도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고 어느 감각이 좋은 감각인지를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세 캠벨의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법칙에 따라 자신만의 인생을 충실히 산 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보자.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삶은 그리 길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이야기에 얽매여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타인의 소리가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과 직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다. 당신의 심장과 직관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스탠포드 연설이죠. 우리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두려울 뿐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을 얻고자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둘 다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난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어 라고 거짓말을 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 흥분되어 밥조차 먹을 수 없을 때가 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영화에 몰입하다가 하루가 저물어 작업을 멈춰야 하는 것이 너무 아쉬울 때가 많다. 심지어는 일이 너무 하고 싶어 해가 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했다. 뭐 걸출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야기고요. 요새 버핏 투자 영재학교 말씀드리는데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다. 돈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진로를 선택할 때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운 좋게도 어릴 때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다. 워렌 버핏.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느낌을 주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라.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에 투자한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2분에 불과했다. 반면 즐겁지 않은 일을 사용한 시간은 9시간 36분에 달했다. 다니엘 카넘. 2006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죠. 그 행동 경제학을, 즉,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비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으로 기존의 경제학을 획기적으로 뒤집어 놓았죠. 조세 캠벨은 내면의 기쁨을 따라 사는 10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 거기에 대한 팁입니다. 1. 당신의 삶에 대해 고요히 생각해 볼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만의 특별한 장소로 만들라. 정기적으로 그곳으로가 자신을 새롭게 충전하라. 이곳이 바로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당신만의 장소다. 2. 당신의 가슴에 호소하는 책들을 모두 읽으라. 언제나 생각하고 읽고 성장하라. 3.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라. 당신의 시간을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데 써라. 4. 결코 돈을 위한 목적으로 일하지 마라. 당신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번다면 당신은 그 대가로 당신의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이다. 5. 내면의 기쁨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것을 따르라. 담대하고 용감하게 내면의 기쁨을 추구하라. 6. 비록 우리들이 모두 다른 성장 배경,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저마다 꿈, 소망과 꿈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공통점으로 하나가 될수 있다. 우주는 하나이며 우리는 그것의 번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라. 7. 만약 당신이 당신 안의 내면의 기쁨을 따르면 우주는 당신을 위하여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하거나 편안하리란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영웅의 여정인 거죠. 8. 삶이란 환희와 비극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자체로 완전하다. 당신이 대자연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당신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9. 당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 낙심하고 좌절할 때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라. 오직 당신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10. 특별한 자신만을 살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 조세 캠벨은 과연 자신이 말한 대로 스스로도 내면의 기쁨을 따라 살았을까? 그렇다. 조세 캠벨은 자기 내면의 기쁨을 충실하게 따랐다. 그는 박사학위가 자신에게 기쁨을 줄수 없다고 판단하자 콜롬비아 대학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4년 동안 숲속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 가끔 돈을 벌기 위해 재즈밴드의 색소폰 연주자로도 일하면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읽었다. 조세 캠벨은 오로지 자신의 내면이 지시하는 대로 하루를 보냈다. 독서와 산책, 사색이 그것이다. 특히 그에게 산책은 사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신의 소명을 탐색하는 기회였다. 읽고 싶은 책들을 거의 읽어가던 무렵 한 대학이 조세 캠벨에게 교수 자리를 제안했고 캠벨은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인 신화를 연구했다. 그후 30년 동안 신화에 자신을 온전히 몰두했던 조세 캠벨은 세계적인 신화학의 대가가 되었다. 인디언의 비전 퀘스트 또한 이 영웅의 여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지혜를 들려준다. 인디언들은 성인이 되기 위해 비전 퀘스트라는 성인식을 치렀다고 한다. 라코타 수우족 인디언 언어로는 햄블레체아라고 하는데 꿈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는 뜻이다. 때가 되면 인디언 아이들은 일종의 한증막인 땀천막 안에서 몸을 정화한 후 홀로 산의 정상에 오른다. 그리고 메디슨 휠, 치유의 원이라고 부르는 돌로 만든 원형 안에서 음식과 물 없이 며칠간 금식하며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이 누구이며 왜이 세상에 왔고 이곳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다. 대자연과 하나가 됨으로써 작은 나인 에고를 비우고 진정한 나인 셀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 탐구 의식을 마친 아이는 다시 땀천막에서 정화 의식을 치르고 마을 사람들 속으로 돌아간다. 아이는 이러한 비전 퀘스트 과정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북극성, 즉 인생의 방향성과 비전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인디언들의 비전 퀘스트는 대자연의 소리와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구한다.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한 후 숲에서 나와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받는 지혜로운 인생 진로 교육의 전통인 것이다. 이 성인식은 전 문화권에 아주 공통적이고 원시 문화권에서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리추얼입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뭐 꼬마신랑 뭐 이런 방식으로도 존재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인간의 정신이 유아에서 혹은 아이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리추얼이 지금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하는 좋은 뭐 아니면 워크숍이나 형태식으로 아이들에게 비전 퀘스트라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하지는 못해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자연 속에 펜션이나 세미나실에서 자신을 탐구하고 자기를 알고 또 일정한 어떤 리추얼, 어떤 의뢰를 통해서 오늘부터 너는 성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꼭 해볼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디언 비전 퀘스트와 같은 성인식을 유대인들은 바르 미츠바 또는 바트 미츠바라고 부른다. 유대인 아이들은 13세 미츠바 성인식을 치르는데 바르는 아들, 바트는 딸, 그리고 미츠바는 율법, 성서라는 의미로 그들은 신과 계율로서 맺어진 신의 아들, 딸이라는 뜻이다. 유대인들의 종교관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의 세계에 여러 개의 층이 있는데 스스로 지각이 있는 판단력을 지닐 수 있다고 믿는 네샤마의 영혼이 13살부터 시작된다고 믿음으로 13살에 성인식을 치른다. 따라서 유대인의 성인식은 유대인의 일생 중 가장 의미 있고 성대한 행사 중 하나이다.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온 친지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보통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유대 회당인 시나고그에 모여 진행된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아들, 딸인 동시에 신의 아들과 딸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선서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성인식은 미츠바 의식을 통해 비롯해 세계 각 문화권의 성인식 의례는 공통적으로 퍼져 있다. 예, 버핏 투자 영재학교 제가 설명드릴 때 버핏 유대인 아이들이 이때 이제 뭐 시계하고 뭐 축의금하고 이제 뭐요또 그들이 이제 이 성인식에 받는 그 어떤 기념품들이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아이들이 보통 유대인 중산층이라면 한 5천만 원 정도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성인식 축의금을 받아서 그 축의금을 저축과 펀드와 주식의 채권에 투자하도록 어린 시절부터 이 돈의 나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들을 훈련시켜 준다는 얘기도 해줬는데 사실 그 여기에 본질적인 거는 이 아이들이 너는 이제 신의 자녀다라는 이 강력한 그 어떤 하늘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인 미츠바 의식을 비롯해 세계 각 문화권의 성인식 의례는 공통적으로 퍼져 있다. 우리가 재미로 즐기는 번지점프도 남태평양의 펜타코스트 섬 원주민들의 성인식에서 유래되었다. 펜타코스트 섬에서는 성인이 되는 자격 요건으로 체력, 담력과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높은 나무에서 발목에 넝쿨이나 뿌리를 감고 맨 땅으로 뛰어내리게 한다. 이와 같은 성인식 의례를 통하여 부모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고 아이는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갈 정신적 자격을 갖춘다. 필자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사춘기 진통을 심하게 겪는 것과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나 니트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성인식 의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 존재에 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한 답은 외적인 수단으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 비전 퀘스트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서로 단기간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답을 찾으려는 노력하는 가운데 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을 찾아낼 수 있다. 스스로 묻는 비전 퀘스트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분명하게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대 인디언들처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고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이 미처 모르는 나에 대해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거나 템플스테이를 하거나 혹은 조용한 방이나 정원에 앉아 명상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전 탐구를 시작해 볼수 있다. 팁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 경험. 나는 집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교육 경험.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과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무엇인가? 활동 경험. 집이나 학교 외에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고 가장 잘했던 일은 무엇인가? 아픈 경험. 나는 살면서 어떤 문제와 아픔과 시험들을 겪었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현재 장기적 관점을 가진 교육 투자가로서 자녀들이 영웅의 여정을 살도록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가? 혹은 자신이 영웅의 여정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때가 바로 자신의 영웅의 여정인 비전 퀘스트를 떠나야 한다.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자신의 안전지에 대했던 마을을 떠났을 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듯 비전 퀘스트는 우리가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껴안고 포용하도록 도와준다. 미운오리 새끼가 과거의 잘못된 자아상인 미운오리의 자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백조의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비전 퀘스트는 우리가 이 땅에 온 본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와 지혜, 힘을 지니게 한다. 수많은 신화와 영웅의 이야기가 속삭여 주듯이 진정한 삶의 진로란 자신이 안주하던 세계를 떠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고 발견하며 더 깊고 높은 세계를 현실로 만나는 일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것, 혹은 잊고 있던 열쇠와 보물을 찾아 다시 세상으로 귀환하는 일이다. 그리고 조세 캠벨이 말하듯이 이 영웅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당신의 True Self 자신이다. 참나이다.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진로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많은 경우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아이 자신의 고유한 자아 정체감과 자신만의 꿈을 꾸도록 도와주는 대신 이 사회에서 좋다고 말하는 꿈들을 주입하거나 본인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강요하며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 패자 부활전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칼 융은 자신의 존재 법칙에 충실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말했다. 자녀를 자신의 고유한 존재 법칙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을 할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네, 제가 썼지만 네,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쉬운 내용만은 아닌데요. 근데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자신의 삶에 가슴을 따라 살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또그 이런 진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투자 교육을 통해서, 금융 교육을 통해서 그 기반을 마련해주면서 자신의 가슴의 소리를 따라 마음껏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버핏 투자 영재 학교를 하고, 아크 인터내셔널 스쿨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교육의 장을 열어주기 위함인데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같이 뜻 있는 분들과 언제든 콜라보레이션 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학교, 정말 우리가 Integral Education Platform.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통합, 공교육, 사교육, 무슨 뭐, 홈스쿨링 다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교육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갈매기 조나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육을 할수 있도록 어떤 그 협력이라도 좋으니 그런 뜻이 있는 분들과 또 좋은 만남과 또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언제나 환영하니까 언제나 알려주세요. 자, 오늘의 또 책추남 교육살롱 진정한 진로교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공유하기로 선물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이 변화한 시대에 아이들을 위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이 평생교육 시대에 우리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우리의 날갯짓이 또 언젠가는 우리의 생애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어떤 태풍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날들을 꿈꿔보면서
오늘의 책추남 교육살롱 진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